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지진과 해일로 빚어진 피해 현황은 한보경 기자가 정리합니다. 거대한 해일이 마을로 밀고 들어옵니다. 대피하던 차들은 급히 속도를 올려보지만 해일의 속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. 해일이 도심까지 삼키면서 마을 곳곳은 물 깊숙이 잠겼습니다. 자동차들은 물 위를 둥둥 떠내려가고 길은 자취를 감췄습니다. 지진 여파로 대규모 정전과 통신 중단 사태도 이어졌습니다. 최근 몇 년 새 지구촌 곳곳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겹친다는 주기가 온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. 이혜연 기자입니다. 규모 5.8의 지진으로 중국 윈난성 웅장현이 폐허가 됐습니다. 이 지역에선 올해 들어서만 강진과 여진이 천여 차례 발생했습니다. 최근 3년 새 중국은 습천성 강진으로 8만 7천여 명이 숨지는 등 지진 다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지난달 하순엔 뉴질랜드에서 규모 6.3의 지진으로 34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. 이 같은 강진은 지구촌 곳곳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3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이티, 2,200명이 숨진 중국 칭하이, 그리고 칠레와 뉴질랜드까지 지난해부터 강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강진이 빈번해지면서 그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올해 1월 제주 서쪽 해상에선 규모 5.3의 지진이 일어나 무려 400km 떨어진 곳까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. 또 지난해 6월엔 규모 3.0의 지진이 수도권 지역을 강타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 1978년 이후 규모 4.0 이상의 지진은 38번 발생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 6.5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